발이 좋은 양 선수들의 맞대결 KBM 패더급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홈코너 청주 동양아카데미 소속 31세 신장 170cm 체중 57kg 1전 1승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스텝으로 상대를 공략하겠다. 연승을 노립니다. 한규! 이에 맞서는 정코너 쿠마 복싱팀 소속 18세 신장 167cm 체중 56.94kg 그의 빠른 발은 상대를 현혹시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링 위의 홍길동이 지금 프로에 데뷔합니다. 소개합니다. 서호현! 이번 경기 해주시면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는 KBM 규정에 의해 4라운드로 선수 헤드버스 선수님 가격 불불러에 주의하시고 회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라운드 1 맥주까지 한 번 바로 가면 안 되지. 속이고 가야 속이고.
돌리고 머리 그렇지. 헤어투까지 가야 되는데. 아우야. 빨리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동료들한테
아니 Final round. 38 한규 부심 김재봉 38-38 부심 우상희 40-36 한규 선수가 2대0으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 선장 소속 동양복싱아카데미 성명 한규,
위 선수는 2024년 11월 22일 서울 서민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패더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서호현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로피와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 촬영을 진행